하나 둘 셋이야. 안녕하겠습니다. 아, 엑소 멤버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뮤직뱅크 찾아주셨는데 팬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저희 엑소가 약 1년 2개월 만에 새로운 앨범으로 돌아왔는데요. 우리 애리들 많이 기다렸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오래 기다린 만큼 저희가 여러분의 템포를 업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백현 씨. 일단 챔백 씨로 활동할 때보다 조금 더 이렇게 듬직한 이제 멤버들이 더 있으니까 약간 좀 이게 어깨에 힘이 약간 좀 들어가네요. 예. 네, 기다린 분들이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또 어떤 목표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우리 엑소엘 팬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의 이번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컴백 전부터 기대를 모았던 정규 5집. 네, 정규 5집 어떤 앨범이죠? 네, 우선 저희 정규 5집 돈 메스 엄마 템포는 타이틀곡 한국어 중국어 버전의 템포를 비롯해서 저희 멤버들 각각의 초능력 9개 초능력을 제발 모티브로 한 수록곡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알찬 앨범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네, 어마어마하고 곡 템포는요 사랑하는 여자를 멜로디에 비유한 곡으로서 그녀와 나의 템포를 방해하지 말라. 우리와 엑소와 엑소엘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라! 말라!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신곡에서도 네, 저희 안무는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Don't mess up my tempo. 들어봐, 이거 충분히. 아, 역시 믿고 보는 엑소입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되는 오늘의 컴백 무대. 언제쯤 만나볼 수 있죠? 네, 오늘 여러분들의 템포를 업 시켜드릴 저희 엑소의 템포는 물론 네. 한편의 드라마 같은 곡 다음 순간도 들려드리려 합니다.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요.